같은 속력으로 달렸어요. 그럼 달린 거리가 같아요. 얘랑 거리가 같아요. 그러면 여기 길이 표현해 보면 이 각을 만약에 세타라 그러면 얘를 세타라 그러면 여기는 4세타가 되고 즉 반지름이 4니까 그 다음 여기서 주황색 길이가 4세타가 돼야 되니까 얘가 반지름이니까 여기 전체 각이 2세타가 되니까 여기도 세타가 돼야 되고 그렇게 돌 텐데 처음으로 OPQ가 90도가 된대. 그래서 여기랑 연결했을 때, 여기랑 연결했을 때, 이 각이 90도가 되도록. 실제로는 둘다 회전할 거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정도, 요런 정도. 얘가 90도가 돼요. 이건데 얘가 2고 여기 긴 변이 4잖아. 그러면 딱 봐도 뭐가 떠오르지? 얘 2루트 3일 텐데. 여기서까지가 얼마가 돼야 돼? 그럼 여기랑 같아야 되잖아. 얘도 60도겠지. 그래서 여기 파란색으로 표현한 흰색의 세타가 60도가 되면 3분의 파이가 되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얘가 60도. 저번에다 요거 잠시 지우고. 그렇다면 X랑 O랑 Q가 여기네. 얘가 60도니까 XOQ가 60도 3분의 파이가 되면 되니까 탄젠트 3분의 파이. 루트 3.